이것도 야채도 제가 다 갈았거든요. 다 다져가지고 계란 야채말이 한 건데 계란도 저기 금년시장 가면은 그나마 싸요. 왕란인데 9,000원. 요즘 계란 되게 비싸다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네. 타조 소고기 먹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머 타조 소고기님 안녕하세요. 광남자님 별풍선 4개 선물 감사합니다. 광남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남자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광남자님 별풍선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광남자님 이 분위기 왜 이래? 분위기가 살짝 광남자님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줄 거는 없고 계란말이 보여드릴게. 제가 만들었어요. 야채 송송 여기 속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건강재단 후보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놓고 올게요. 이거 지금 밥상은 밥상만 딱 놓고 또 저거 정리하려면 다 이게 언제 다 하나. 할로윈이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캠을 앞으로 좀 당겨서 밥을 먹어볼게요. 잠깐만. 밥, 국은 제가 아까 낮에 미리 끓여놓은 건데 자 이제 국하고 밥하고 계란말이하고 신대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잘 받겠습니다. 캠을 좀 앞으로 좀 놓을게요. 이제 잘 보이시죠 이제. 광남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야 되나? 광남자님 감사해요. 힘겹고 지칠 때님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지 이제. 자. 제가 아까 미용실에서 짜장면 먹고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란을 일어나야겠다. 이게 선풍기 때문에 너무 바람이 날려가네요. 광남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식사하고 청소하고 화장 지우고 그리고 자요. 어찌야 갈수록 이뻐진다고 감사합니다. 광남장님 고마워요. 방송 틀고 졸다가 깼는데 식사하신다고. 바베큐님 안녕하세요. 밤에 지지면 어떡해. 안되겠다. 오찌가 제일 무서워하는 권법을 써야겠어. 엠메 오찌가 이걸 되게 무서워한다. 얘만 이 소리만 들으면 도망가. 또 접어놔야죠. 또 지지면은 얘를 확 펼치면은 딱 조용합니다. 도망갔어. 내일은 정진이님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진이 오빠 타조풍 맛있게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타조풍 진짜 타조한테 고마워야겠다. 타조가 만들어준 이 타조풍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진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아, 설거지 하면서 방송 봐야 되는, 방송 봐야겠다고, 햇빛장님. 설거지 쌓아놓으셨나봐요. 네, 방송 앞에다가 놓으시고 설거지 하면서 보세요. 자, 밥 먹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북어가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찢었거든요. 찢어가지고 계란 넣고 대파 넣고 북어국 끓여놓고 잤어. 만두마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끓여놓고 잤어요. 응? 만두마미님? 맛있겠다. 아, 만두마미님 아니고, 아, 저기 내 친구 아니구나. 빵꾸리 장뿡뿡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뿡뿡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내 친구가 닉네임 바꾼 줄 알았어요. 만두마미 미안해요. 미안. 자, 이제 밥에다가. 쉬쉬쉬님 추천 감사합니다. 쉬쉬쉬님 감사합니다. 추천. 자, 이제 밥에다가 따끈한 밥에 스팸을 올리고 자, 김치 하나 살짝 올려야 돼요. 느끼하니까. 경찰 성찬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성찬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치를 살짝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김을 하나 싸야 돼. 이게 바로 스팸의 정석이거든요. 지승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팸을 좀 얇게 쓸었어야 되는데 스팸이 너무 두꺼워. 자.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밥을 일단 올리고 밥은 조금만 올려요 그냥. 백도훈님 추천 감사합니다. 백도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고마워요. 없어서 못 먹지. 저기 똑갈라미찌님 스팸 없어서 못 먹었었어. 무비국자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스팸이 없었는데 생겼어. 추천 감사합니다. 밥에다가 스팸에다가 신김치를 딱 올리고 김을 하나 겉에다가 깔아요. 그리고 이걸 먹어요. 그이짝스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오늘 계란을 넣은 북엇국에다가 스팸 전에다가 이렇게 부침가루에다가 전 부침가루를 부쳐서 계란을 묻혀서 스팸을 구웠어요. 맛있다. 반찬은 뭐냐면 이거 고추치각이거든요. 태치야 알았어 괜찮아 잘 자고. 아유 괜찮아. 내가 좀 오래 한 것 같아. 좀 일찍 시작할 거 좀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끝나는 것 같아. 8월달에 뵈요? 8월달은 뭐야? 정진님 또 어디 가요? 진이 오빠 또 어디 멀리 가나 보다.
배운 거 아닌데 그냥 어깨너머로 보다 보면서 살다 보니까 하게 된 건데요. 아 바빠서 알겠어요. 정진님 8월 달에 휴가철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세요. 진유 오빠 돈 많이 벌어와. 많이 많이 벌어야 돼. 8월이면은 진이 오빠를 본 지가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네요. 그치? 빠빠빠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빠빠빠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다. 얼무김치도, 딱 알맞게 익었어. 박혜님 추천 감사합니다. 박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아파. 잠깐만. 어떻게 하니? 채팅창이 잘 안 보이는데. 로라민지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추천. 땡큐. 어머 밀가루 반 부침개가 이렇게 됐어. 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네. 물고기창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고기창님 오랜만이에요. 어머 오랜만에 뵙네요. 어 뭐가 나이스야.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김내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사람 왔구나. 어, 나도 못 봐줘. 진짜 빨랐나 보다. 어? 없다. 그래 시끄러운이는 모르는 게 약이야. 조니라고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 너무 많이 주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지한테 꿈과 희망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큐큐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크크님 또 감사합니다 추천. 잘 받을게요. 알겠어요. 이민직 대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물고기창 오빠 오랜만에 뵙죠? 에헨님 추천 감사합니다. 에헨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안 놀러 오셨어?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뭐 재밌는 데 있으면 나도 알려줘요. 어, 우리 진짜 작년 언제지? 나 초창기 때 많이 뵀던 우리 뱀무늬신 물고기창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반갑지나? 바쁘셨어요? 아, 바쁘면 좋지 뭐. 안 보이면은 바쁜 걸로 합시다.
남자 BJ가 하루 애인하기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 없나? 하루 애인하기 뭐 이런 거. 우레님, 시간대가 좀 다르잖아, 우리가. 이 사이클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밥을 먹고, 청소하고 자야 돼요. 다 치우고 자야 돼. 다 치우고 자면은 아침에나 잘걸요? 지금 다 자는 게 아니고. 노래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노래님, 감사합니다. 고추티가 너무 맛있어. 어? 똑똑해. 또블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또블리님 추천 고마워요. 매워. 어우 매워. 버릇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목이 걸렸어. 아 씨. 추천 고맙습니다. 어, 매워 죽겠네. 고맙습니다. 또 맛있다. 이번에는 눈으로 드시면 돼요. 제가 하나 보여줄게. 진이 오빠 이거 하나 먹어. 이거 좀 터졌다. 아. 계란 둘둘 말았죠? 하나, 둘, 셋, 넷, 네 겹으로 말았어. 네 겹으로. 맞나? 아, 네 겹 반 정도 되겠다. 이게 두께상으로는 네 겹 반 정도 돼요. 어머, 이 추천 300개 치우고 나갈 거였구나. 진이 오빠 맛있다. 계란말이는 야채를 듬뿍 넣어야 맛있는 것 같아. 라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감사했어요. 내일 또 봐요. 어? 리액션이 없다고? 언제요? 독도 계획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도쿄 계획장님도 참 타방에서도 많이 이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이반분들 방송에서 참 많이 뵙는 분이죠. 도쿄 계획장님 진짜 닉네임답게 형포스 방송 가시면은 항상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도쿄 계획장님이 응? 왜? 헐? 아 귀요미 모찌님이 나 리액션하기 쑥스러웠던 시절을 아 그거 아시는구나. 제가 그땐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세월에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가 변했네요. 지민공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식당기 방송 자료보고 있으면 보고 싶다고. 정진 오빠 저기 한민 씨랑 옛날에 찍었던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그거 옛날 거는 옛날 거거든. 그거 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틀려진 것 같은데. 옛날에 몇 개 있다. 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전 방송. 근데 그 전에 방송이 별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산후 조리. 진짜? 아, 테이블에 손을 찢는, 너무 무서웠어, 그때는. 그때는 사람이 한 20명 있었나? 그때 막 탕치면서. 네, 추천 감사합니다. 탕치면서 막 이야기하고 소리 질렀던 그런 거거든. 주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꾸 추천 주시네요. 이거 300개 채우려고 좀 작정들 하신 거 맞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옛날 거 초창기 방송을 왜 봤을 때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 진짜 소유 가리비 준바님 추천 감사합니다. 얼굴이 그때가 더 낫기는 나는데 뭐랄까 너무 센 이미지로 너무 갔다 보니까 날 다들 무서워하더라고. 나는 그걸 지우고 싶어 이제. 얘 성격대로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거 줬던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진짜. 그냥 말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못 모르고 방송할 때가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때는 내 주장이 좀 강했던 거예요. 내가 슈메일이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슈메일이라는 용어를 처음 내뱉으면서 내가 나중에 한 3주 동안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수술할 때 아팠죠 이런 말을 너무 들으니까는 거짓말을 자동으로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그거를 내가 솔직히 뭐 수술해서 아픈 그 느낌은 정관으로 해봐서 내가 알잖아. 주변인들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뭐 병관을 해봤으니까 뭐 그 느낌을 얘기한 거지 그냥. 근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는 뭐 어때요 하면서 또 남자들이 자꾸 젠더인 줄 알고 접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때는. 나는 그때 회장이 누군지 몰랐거든. 그때 당시 회장이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달래. 그래가지고 줬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별풍선을 쏴서 준 게 아니고 잘생겨서 준 거야. 잘생겨서 줬는데 그 사람이 회장이었대. 나는 회장인지를 몰랐거든 그 사람이. 노근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언니 보고 놀랬어요. 태진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고. 근데 한민이 언니 투구 정말 비와서 JC119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풍선이 돈인지 몰랐지. 그냥 터뜨리길래 봤지. 그림 예쁘네요 이랬었어. 조수아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황동이 안녕. 추천감도 감사합니다. 일단 추천이 뭔지도 아니 저기 추천도 몰랐어. 나 4개월 동안 추천 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었어. 추천이 뭔지도 4개월 동안 몰라가지고 솔직히 뻥안 치고 3개월 정도 몰랐다. 3개월 동안 추천 달란 말을 안 했었거든. 알았어 추천이야 잘자.
그리고서 한 4개월 동안은 한 3개월 남짓 추천이 뭔지도 몰랐고 별풍선은 한 솔직한 말로 보름 동안 별풍선이 뭔지 몰랐어요. 아 그거는 별풍선 알고 나서 네 노래님 또 봬요 라고 치치님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매니저님. LDW님 추천 감사합니다. 조만간 꼭 뵙길 바래요.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야옹이가 여기 나와갖고 추천 인사해 주십니다. 밥을 이만큼은 먹어야지 살 것 같아. 너무 굶어도 다이어트 안 될 것 같고. 행콩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도 감사합니다. 행콩님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누가 뭘 물어봤나요 근데? 저 여재님 3일째 방송 봤어. 3일째 방송? 은지님 진짜요? 행콩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 행콩님 10년이 가도 감사합니다. 아 옛날 방송 얘기했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네요. 근데 옛날 방송이 좀 자극적이었어 내가. 말도 함부로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캠 부엌에서 비치고 등받이 의자 앉으셔서 머리 길어서 왜 있어 눈화장 엄청 짙었어. 플라닐 랄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초장기 나도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나도 그 다운받아놓지 않았거든. 그때 모바일로만 방송하고 있었어. 할 줄을 몰랐지. 미키언니님 안녕하세요. BJ 미키언니? 내가 아는 미키 맞나? 미키언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크로커님 추천 감사합니다. 미키언니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거야 이 폰이었어. 이걸로 했거든.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 맨날 방송했는데. BJ 미키언니님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또 누구야 미키언니는. 뭐 BJ니? 젠더 19 방송 하나 있네. 누구야? 누군데? 알겠어. 누구지?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트젠이구나. 여기 방송국 보니까. 푸드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무튼 서저풍 땡큐. 내가 아는 또 트젠 동생이구나. 나중에 네트워크 알 것 같은데 톡을 알려줘. 누굴까? 방송을 봐야지. 코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픈데 축구 방송이었어. 막내? 아, 진아 동생 서현이. 아. 아사라비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진아 동생이구나. 어, 나는 또 내가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진아 아는 사람이구나. 반가워요, 미키 언니님. 이제 뭐 BJ 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 퀸지나님은 퀸지나 씨 동생이니까 혹시 태국 계시는 분인가? 어디 살아요? 어, 이빨이 다 꼈어. 맞아? 내가 알던 미키? 어, 진아 동생이라고 하니까 BJ 진아 말하는 거 아니야? 퀸진아? 재밌어서 켜봤구나. 아, 그 진나가 아니고 딴 진나인가 본데. 딴 진나구나. 넌 배가연이 지금 계란말이에요, 이거 계란말이. 계란말, 계란 말았고요. 이거는 스팸 붙였어요. 계란하고 해갖고 스팸을 붙인 건데, 스팸을 부침가루에다가 계란을 묻혀가지고 붙였거든요. 스팸에다가, 진아랑도 알고 지내는구나. 반찬. 얼무김치, 고추티각, 배추김치, 김. 아, 진아랑도 알고 지낸 거구나. 참, 이 바닥 좁다, 진짜. 다들 아는 사이야. 한 달에 다 알아. 그쵸? 맛있어. AANN 시스로피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머.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세요. 2주년 전에 꼭 들어올게요. 아버님 카톡으로. 대각님 추천 감사합니다. 진이 오빠 괜찮아요. 나 진짜 오빠 바쁘면은 못 들어오셔도 이해하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제 옆에 계속 남아주시는 것만도 저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진짜. 땡큐. 푹 쉬어요, 진이 오빠. 희귀 1234, 유자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정진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8월에 봬요. 아, 근데 여러분님 추천 감사합니다. 심심할 때는 그게 심심하면은 여기 다시 보기도 있거든. 옷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핫주달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핫주달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배불러. 겨울하늘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먹고 안 잘 거야. 괜찮아. 연아킴 천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아킴님, 천사님.
추천 땡큐. 고마워요. 김치에다가 열무김치에다가 김만 싸서 먹어도 맛있어. 맛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감사합니다. 디제이도 지금 말했잖아요. 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라고. 이것이 스팸이에요. 감사합니다. 물러. 아, 배불러. 이거는 다음에 다 먹었고 이제 얘를 놓고 올게요. 이런 거 할 때 막 치워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치워줄 사람이 없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진짜 힘들어. 이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막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어찌야 뭐해. 정리하고 치우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가. 아. 이 쿡방 하면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어요.